안녕하세요. 뱃쌤의 미처의 뱃쌤 배현정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부산 예중에 실기시험 채점을 다녀왔어요. 예중 예고는 매 학기마다 자기 전공 실기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제 심사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예중 건물과 부산 예고 건물이 그리우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의 모교도 이 학교인 관계로 오랜만에 부산 예고 건물도 보고 그리고 예중 심사를 갔었는데 학생들, 어린 학생들, 이제 중학교 1, 2학년 어린 학생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실기시험장에 들어와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많이 긴장이 되고 나를 어떻게 평가내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오늘은 선생님들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들은 앉아있지만 학생들이 모쳐라 이러고 있지 않아요. 더 잘 쳤으면 좋겠고 시험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뭔가 연주를 보러 온 느낌? 그런 느낌의 학생들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하죠.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이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사실 시험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1년 내내 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신이 준비한 것을 닫고 표현하고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시간이 실기시험 시간인데요. 많이 긴장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들께 혹은 뭐 청중들에게 내 연주를 보여준다는 마음으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린 학생들이 손으로 한땀한땀 수놓은 뭔가 어떤 자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떤 학생들은 많이 긴장해서 자신이 아마 더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그만큼 표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또 알뜰하게 꼼꼼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만큼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들이 더 잘 알기에 참 대견하다 하는 마음도 들었었어요. 날씨는 굉장히 추웠지만 어린 학생들이 자신이 6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뿌듯했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그냥 음악을 사실 점수 매긴다는 건 거의 좀 오불성설이죠. 하지만 뭔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점수를 낼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쳤으면 좋겠고 좋은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